다음은 저희 한뿌리사랑 세계모임 회장님으로 계시는 박계웅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이라 지루하게 끌더니 늦더위도 또 아주 오래 연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시원한 날씨에 저희 33차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 역사 포럼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끝에 가을 하늘이 파랗게 다가오듯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나라 걱정의 마음이 깨끗하게 거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33차 포럼 주제는 우창수 선생님께서 아사달 문명 그 시원의 글은 한자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고조선이 붕괴된 후에 우리 한국의 해서와 예서가 중국의 문자로 흘러들어서 중국의 한자가 사멸이 되었다는 그러한 것을 학문적인 고증과 사료를 통해서 오늘 밝혀 주시겠습니다. 문자는 우리 역사와 사상을 가장 정확하게 밝히는 고증이 되리라고 봅니다. 한자가 우리 글이다는 것을 밝혀주심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역사 바로잡기에 지대한 공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쪼록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 운영진 여러분들, 다가오는 추석에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 강의를 맡은 우창수입니다. 예. 시간이 좀 촉박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한자는 우리 글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신 분들이 더러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의 한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원인이 이제 어떤 것이 있는가를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의 상고사를 전담하시는 상고사 학자들의 그 한자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원용 선생의 그 한자에 대한 생각을 주장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1년 그 국회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단군을 그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공청회가 있었는데 그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앞에 앉혀놓고 김원용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군은 상징적이면서도 이상적인 우리 민족의 조상신이다. 민족 종교가 단군을 조상신으로 섬기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단군, 신화적 인물인 단군을 역사적인 인물로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도무지 가능하지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근거를 댑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뭐냐? 바로 문자입니다. 세계적인 그 학자들이 다 문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국가를 세운다는 게 가능하지가 않다.
문자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국가가 세워질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서기전 2333년에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했다는 것은 이건 그 일연 스님이나 기타 누군가가 이제 민족적 자부심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부풀려 놓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가 건설된 것은 서기전 3, 4세기에 이제 중국에서 한자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비로소 국가가 건설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대 국가 출현은 서기전 3, 4세기를 넘을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근거가 이제 청동기 문명입니다. 청동기 문화. 김원용은 이제 청동기 문화가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화가 서기전 7, 8세기에 시작이 됐다. 그래서 국가의 건설은 청동기 문화가 이제 시작되고 나서 후기쯤에 이제 국가가 건설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역시 청동기 문화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가 건설은 서기전 3, 4세기 이후에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김원용 하면은 뭐 우리나라 고고학의 대부입니다. 고고학의 대부고 사실 그 고고학에서는 뭐 거의 절대 권력을 행사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고학은 김원용으로부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야 사학자들이 이제 강단 사학자들을 공격을 하는데 이 우리 그 역사학계의 여러 가지 현황을 잘 모르고 제대로 이제 공격을 못 합니다. 우리 이 학계에는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고대사학계가 있습니다. 고대사학계. 그러니까 고대사학교 회장이 이제 현재 연세대학교의 하일식 교수지요. 고대사학자들은 이제 무엇을 하느냐. 그분들은 문헌사료를 중심으로 역사를 연구합니다. 문헌사료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문헌이라고 할 게 사실은 뭐 이제 환단고기는 그분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뭐 기껏 해봐야 이제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 그 외에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연구할 자료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 진수가 쓴 삼국시 위서 동의전 이것이 이제 문헌 사료가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산발적으로 중국 사서에 우리나라 역사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 있는데 대체로 이제 위만조선, 위만조선, 부여, 뭐 옥저, 또 삼한, 이 부족 국가를 이제 다루고 이제 바로 삼국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학자들은 부족 국가 시대 이후, 위만조선 이후의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대 사학자들의 영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의 역사, 고조선 이전의 역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그분들이 유감스럽게도 고고학자들입니다. 그분들이 고조선 이전의 역사는 그 고고학자들이 담당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상고사학회, 한국 상고사학회를 결성해서 이제 우리 이 상고사를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우리 역사가 회복이 안 되는 건 누구 책임이냐? 바로 상고사학자들 책임입니다. 그분들은 사료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유물을 보고서 연구를 합니다. 유물을 보고서. 고고학자들이니까. 근데 이 유물이라고 하는 것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마음대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물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뭐 정치인들이나 일반 국민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을 할 수가 없고 오직 고고학자들 몇몇만 맘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역사를 날조하고 조작할 수 있는 게
유물입니다. 유물에 대해서 뭐 전문가가 그렇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역사가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원용이가 한자와 청동기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나라 그 상고사학계에서 헌법입니다. 헌법. 김원용의 말이 헌법입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김원용의 주장에서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강단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예, 그 정도로 독재 권력을 역사학계에서 구축한 사람이 김원용입니다. 예. 아, 그 다음에 이제 김원용의 수제자가 최몽룡입니다. 최몽룡. 예. 예, 이 최몽룡입니다. 아, 이 최몽룡이는 이제 김원용이가 아주 공을 들여서 키웠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일찍이 미국에 건너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석박사를 마친. 예. 예. 그래서 아마 최몽룡이가 하버드 대학에 가는 과정에는 김원용과 일본 우익의 대단한 지원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지원이 없었다면은 최몽룡이는 하버드 대학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최몽룡이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와서 바로 우리나라 상고사학계를 결성하고, 그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은 뭐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 그 카리스마를 이용해서 김원용이를 신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역사의 신으로.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상고사학계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최몽룡이가 2011년, 그러니까 몇 년 안 됐습니다. 2011년 10월 달에 이제 책을 하나 냈는데 거기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철기시대 전기, 즉 기원전 400년에서 기원전 1년까지의 400년의 기간은 한국 고고학과 고대사에 있어서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시기다. 이 기간 중에 중국으로부터 한자가 전래되었고,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서기전 400년에서 서기전 1년 사이에 중국에서 한자가 우리나라로 유입이 됐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국가가 형성되는 등 역사 시대가 시작되었다. 한반도의 역사 시대는 위만조선으로부터 시작된다. 예.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시대가 위만조선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위만이 누굽니까? 중국인입니다. 예. 중국 옛나라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아주 문명이었고, 예. 대단히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낙후가 돼서 우리 스스로 지도자를 가질 수 있는 준비도 안 됐다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 역사는 처음부터 중국인이 한자를 가지고 와서 왕이 돼서 우리 국민을 통치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비로소 역사시대로 진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하죠. 예. 우리나라 첫 임금이 중국인이니까. 예. 중국에서는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전환이 이루어졌고, 한반도의 경우는 기자조선에서 위만조선으로 넘어가 고대 국가가 시작되었다. 국제적으로도 정치적 유민이 생기는 등 매우 복잡한 시기였으며, 한나라의 원정군은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후 과거 위만조선의 영토에 낙랑, 대방, 임둔, 현도군을 설치했다. 예. 그러니까 위만조선이 무너지면서는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제 위만조선이 무너지면서 중국인 왕이 이제 쫓겨나면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아예 이제 우리가 중국의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한사군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예. 한반도에는 이미 만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어 진한과 변한, 그리고 옥조와 동해가 등장하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고고학 자료와 문헌을 검토해 보았을 때 위만조선과 목취국을 중심으로 하는 마한은
정치 진화상 이미 국가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예, 이제 이만조선을 거치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한반도 남부에 이제 마한이 세워졌고, 그러면서 이제 마한도 이제 국가 단계에 서서히 진입을 하게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나머지 사회들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계급 사회인 족장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고 여겨진다. 당시 한반도에 존재하던, 예,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반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반도. 예. 그러니까 이 최몽룡이는 아예 그 우리 역사의 무대를 압록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예, 한반도 이내에 우리 한반도 안쪽에서만 이제 보는 겁니다. 예. 한반도에 존재하던 이들 사회들은 서로 통상권을 형성하여 활발한 교류를 가졌으며, 특히 유만조선은 중심지 무역을 통해 국가의 부를 축적하였고, 이는 한무제의 침공을 야기해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무슨 얘기냐?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 예. 그러니까 최몽룡이가 아주, 이 사람이 그 교활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교활합니다. 최몽룡이는 자기 스승 김원용이가 고조선과 단군을 거론하면서 부정하다가 제야 사학자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최몽룡이는 아예 고조선과 단군은 언급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예.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언급하는 김원용이보다도 더 처절하게 고조선과 단군을 부정하는 거죠. 예.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 시대는 유만조선으로 시작한다. 그 앞에 역사는 역사가 아니다. 그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군과 고조선 뭐 이런 얘기는 아예 하지도 말아라. 그런 것은 입에 꺼내는 자체가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아예 그건 논할 가치가 못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몽룡이가 단군과 고조선에 대해서 말을 안 하니까 우리 제야사학자들은 최몽룡이는 비난을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제야사학계가 얼마나 이 안타까울 정도로 근시안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김원용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최몽룡입니다. 그런데 단군과 고조선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을 안 한다. 참 이게 심각한 거죠. 예. 이것은 제가 인용한 것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이 책이 2011년 10월 달에 나왔는데, 최몽룡이가 한국, 러시아, 일본, 몽고 등 4개국 7인의 교수와 함께 공조한 책입니다. 공조한 책인데, 제가 본 데는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아마 중국에서 상당한 지원을 했을 겁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최몽룡이가 교활하게 중국 학자는 싹 빼고 있는 겁니다. 예. 예, 동북아 학자들을 다 끌어들여서 자신의 주장이 자신만의 주장이 아니고 동북아 학자들의 대체적인 인식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 책은 대한민국 고고학과, 대학 역사학과의 고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필수 교재입니다. 이게 필수 교재. 예.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 최몽룡이가 아주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고, 우리가 역사를 회복한다면은, 민족사를 다 찾는다면은 이 최몽룡이 이를 비롯한 몇몇 사람, 그중에서 특히 최몽룡이는 반드시 이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을 해야 될 아주 위험한, 이 사람은 거의 평생을 우리 역사를 깎아내리고 짓밟기 위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예.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일본이나 중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안 한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마치 악마의 화신처럼 말이죠. 우리 역사를 짓밟기 위해서
계속 이 사람은 우리 역사를 짓밟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왜 그러겠습니까? 예. 예. 아주 그 위험한 사람입니다. 예. 요것이 이제 최몽룡이가 어떤 인간인가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것이 2015년 그 10월 달에 이제 그 중앙일보 만평에 나온 사진입니다. 바로 최몽룡 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 숨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던 핵심 장본인입니다. 이 사람이. 예. 이 사람이. 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몽룡이를 국사 교과서의 대표 필진, 대표 집필자로 선임했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지식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최몽룡이를 몰아붙입니다. 예. 예. 이 최몽룡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빅딜을 한 거죠. 현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고대 이전의 상고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로. 예. 이렇게 빅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참 하늘이 도와서 최몽룡이가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면서 예, 대표 집필자에서 낙마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아주 이 사람은 그 권력과 굉장히 그 빠르게 그 밀착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문재인 정부하고도 조만간에 가까이 그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역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경험한 바는 진보 성향을 가진 분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더 가혹합니다. 한겨레신문 보십시오. 한겨레신문이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예, 역사, 우리 역사를 짓밟고 난도질하는 데는 진보 보수가 아주 일치 단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결을 잘합니다. 예. 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민족사를 회복하는 길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 우리가 단합을 해서 우리 스스로의 길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굴 믿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그제 최몽룡이나 김원용이가 자 한자가 서기전 400년에서 서기전 1년 사이에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예. 그 사실을 그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느냐? 사실 한자가 서기전 400년에서 서기전 1년 사이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입됐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 김원용이나 최몽룡도 증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주장을 해서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그런 그 저들의 그런 그 주장을 정서를 깰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우리 남해군의 그 바위에 새겨져 있는 남해 석강문자입니다. 예. 다행스럽게도 남해의 그 바위에는 아주 우리 역사를 잘 증명할 수 있는 이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 예,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남해 석각을 개인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이제 김병호 박사인데요. 이분은 이제 유엔 산하의 이제 국제 식량 농업 기구의 그 고문으로 계시면서 우리 역사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제 우리 역사를 깊이 연구하신 분입니다. 김병호 선생이 이제 남해 석각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도대체 그 새겨놓은 뜻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분이 이제 동남아시아에 고인도를 연구하러 갔다가 거기서 태국에서 한이족, 소수민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민족 추장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으나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는데 그 대대로 추장이 될 사람한테 문자 세 개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문자 세 개를. 예. 그 문자 세 개가 바로 여기 하단에 있는 요 문자입니다. 예. 예. 요것은 이제 제가 가지고 온 게 아니고 김병호 박사가 태국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요 문자를. 예.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자기 후계자한테 이 문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억을 하게끔 이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병호 박사가 그럼 이 문자의 뜻이 뭐냐? 이게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기도 그건 모르겠다. 근데 왜 이 문자를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강조하는지 예,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김원용이나 최몽룡이가 이 남의 이 석강 문자를 서불문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팽개치는 겁니다. 서불문자다. 무슨 얘기냐. 서불이가 진시황 때 사람입니다. 진시황이 동남동료 3천명을 서불이한테 주면서 바다 건너 삼진산에 가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때 이 동남동료 3천명을 이끌고 지금의 우리 서해안 건너서 이제 불로초를 구하러 나왔던 사람이 바로 서불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강단사학계, 그러니까 상고사학계는 바로 이 서불이가 남해에 도착을 해서 이 문자를 새겼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이것은 역사적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연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팽개치는 겁니다. 예. 예. 이렇게 팽개치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예. 예. 아니, 중국 정부가 1990년대까지 중국의 역사 시대를 상나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서기전 1600년경의 상나라로부터. 그러니까 한나라는 역사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00년 이후에 역사 공정을 추진하면서 이제 한나라를 역사 시대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서기전 2070년에 건국이 됐다. 편입을 시켰는데 그 역사적인 근거가 뭐냐? 다섯 개의 도부 문자입니다. 다섯 개의 도부 문자. 예. 앙소 유적지에서 나온 도자기 파편에 문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홍산문화에서 나온 그 도자기 파편에 문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앙소 문화와 홍산문화가 자기네 거다. 그것을 근거로 문자가 있었다. 그것을 근거로 중국의 역사 시대를 예, 400년 이상을 이제 올리는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그 중국의 도부 문자에 비하면은 우리 남의 석각은 훨씬 더 뚜렷한 문자입니다. 예, 훨씬 더 뚜렷합니다. 예. 따라서 우리도 사실은 남의 석각 문자를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의 역사 시대를 위로 올릴 수 있는 사료적 근거가 됩니다. 예. 예. 이 사료적 근거가 되는데 이 우리나라 고고학자들이 예, 이것을 서불 문자로 시부해서 역사자료가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게 이 문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예. 그 여기에서 이제 여기 이것이 이제 V자, 영어로 말하면 이제 V자입니다. 이것이 V자. 예. 저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예, 바로 이 고깔을 뜻합니다. 고깔. 예, 고깔인데 왜 이 고깔을 갖다가 이렇게 거꾸로 했느냐? 예, 이거 방향을 표시하기 위해서 거꾸로 한 겁니다. 예, 하늘에서 고깔 모자를 쓰신 선녀 한 분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예, 하늘에서 고깔 모자를 쓰신 선녀 한 분이 내려왔다. 예, 우리 역사는 선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래야지 이 우리가 천손민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선녀 한 분이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세계의 점을 표시한 것은 세 부족의 족장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세 부족의 족장들을. 예.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이 삼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역사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 세 분이 누구냐? 그 세 분이 바로 마고 삼신입니다. 예. 하늘에서 선녀가 나반 선녀가 내려와서 우리 민족의 시조, 이 세상 모든 문화적 인류의 시조인 예, 곰치호 세 분의 족장을 낳았다는 겁니다. 예, 세 분의 족장을 낳았다. 예, 예. 낳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요것은 예, 고깔 모자가 두 개가 보입니다. 고깔 모자가. 예. 그러니까 예,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이제 만신을 이루어서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예, 두 분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예, 두 분은 돌아가셨는데, 이것이 한일자입니다. 한일자. 예. 예, 두 분은 돌아가셨는데 한 분은 돌아가시질 못했다는 겁니다. 한 분은 예, 돌아가시질 못하고 이제 뭐 어지럽게 이렇게 일그러진 만신이 됐다는 겁니다. 일그러진 만신이. 만신을 제대로 이루어야지 하늘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한 분은 만신을 이루지 못하고 예, 일그러져서 지금 바로 이 바위 안에 그 영혼이 갇혀 계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위 앞에 와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못하신 그 조상 할머니를 위로해 드려야 된다. 예, 그분한테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새겨 놓은 겁니다. 우리 이 선조들이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제 바위 앞에 가서 기원을 합니다. 바위 앞에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그 왜 바위 앞에 가서 기도하느냐? 바위는 우리 결의한테 우리의 조상 할머니들이 하늘에 계신 조상 할머니들이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반드시 바위를 통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바위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바위를 숭배한 게 아니고 바위가 하늘로 통하는 신령들의 문이기 때문에 그 신령들의 문 앞에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우리 학자들은 뭐 우리 선조들이 바위를 믿었다 해가지고 뭐 암석 숭배다 미신이다 이렇게 치부했지만 미신이 아니죠. 예, 이거 어떻게 미신입니까? 예. 바로 바위를 믿은 것이 아니고 바위가 우리 조상 할머니 삼신 마고 삼신이 바위를 통해서 하늘과 지상을 오르내리기 때문에 바위 앞에 가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예,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남의 석각도 이게 바위 위에다가 이 문자를 새긴 뜻은 바로 이 바위가 하늘문이다. 여기 와서 자손들이 하늘로 돌아가지 못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지 이분이 만신을 이루어서 하늘로 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그 석각을 새긴 겁니다. 이것이 뭐냐? 누가 새겼느냐?
아사달에서 도망친 호랑이족의 자손들이 새긴 겁니다. 그 호랑이족의 자손, 아사달에서 도망친. 예.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둘만 올라갔는데, 두 분만 올라갔는데, 이 두 분은 곰할머니와 치할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예. 한 분 못 올라가신 분이 누구냐면 그게 호랑이 할머니인 겁니다. 예. 예. 그 호랑이족의 후손들이 남의 석각에다가 이런 처절한 문자를 새겨 놓은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동이족입니다. 그분들이 동이족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동이족이라고 하는데 동이족은 우리 민족의 일부입니다. 일부. 한반도에 먼저 도착한 우리 민족의 일부입니다. 일부. 우리 민족의 주류는 아사달은 배달결에는 동이족이 아닙니다. 배달결에는 동호가 되는 겁니다. 동호가.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이족, 호랑이족이 한반도에 와서 이 문자를 새긴 시점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서기전 2000년 전입니다. 서기전 2000년 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기전 2000년 전에 한반도의 선주민들이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원용이나 최몽룡이가 우리나라의 한자가 서기전 400년에서 서기전 1년 사이에 들어왔다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명백하게 이것이 증명하잖아요. 예. 두 번째, 이거 서불문자가 아닙니다. 서불문자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뭐냐? 서불은 진시황 때 사람입니다. 그 진시황 때 중국에서 사용된 문자가 대전과 소전입니다. 예. 대전 문자와 소전 문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불이가 남의 석각에다가 이 문자를 새겼다면 자기 나라 문자 대전과 소전으로 새겼겠죠. 예.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전과 소전으로 새겼다면 김원용이나 최몽룡이도 이걸 해석했을 겁니다. 아, 대전 소전 문자는 그 기본 교재가 다 있으니까 누구든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대전과 소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새기지 못한 겁니다. 예. 이거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중국의 문자와는 전혀 체계가 다른 문자입니다. 예. 전혀 다 다릅니다. 예. 따라서 서불 문자가 아니고 우리 한반도의 선주민들이 사용했던 문자다. 이렇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이것을 우리 이 역사 자료로 이것을 활용한다면 우리의 역사 시대는 서기전 3, 4세기가 아니라 서기전 2000년 전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최몽룡이하고 김원용이가 이것을 서불문자로 몰아서 예. 폐기 처분하는 건 팽개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경북 고령 계진면 양전이 선자시대의 암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거의 다 태양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태양을. 예. 태양을 그리고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바위 위에다가 태양을 그리고 하느냐? 마고삼신이 태양의 주인입니다. 예. 마고삼신이 태양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위가 마고삼신이 하늘로 통하는 문이기 때문에 역시 바위 위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던 겁니다. 예. 요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유명하죠. 울산 방구대 암각합니다. 예. 방구대 암각합니다. 예. 역시 방구대 암각화도, 같은 겁니다. 마고 삼신을 위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바위니까. 또 그 방구대는 그 앞에 냇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우리 결의의 마고삼신은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지만 예, 그 아주 그 기운을 얻습니다. 그 김원용이나 최몽룡이가
단구대 암각화가 제작된 시기를 지금으로부터 6천년에서 7천년 전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예, 그들도 인정을 합니다. 6천년에서 7천년 전이다. 예. 근데 이제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건 또 왜 사료에 포함을 안 시키느냐? 김원용이나 최몽룡이나 우리 그 고고학자들은 선사 시대의 우리 조상들이 이것을 새길 때 사실 그 단단한 바위에다가 그림이나 글씨를 새기려면은 청동글이 아니면 새길 수가 없습니다. 그 상식에 속하는 겁니다. 아, 청동글이 아니고, 아, 그러면 대꼬챙이 갖다가 바위에다가 이렇게 6, 7천 년이 돼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동물의 뼈 갖다가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조개껍질 갖다가 이거 그리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건 상식에 속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최몽룡이나 김원용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청동글로 팠다는 증거가 없다. 예.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날카롭고 뾰족한 것으로 팠다. 그거야 뭐 세상 뭐 초등학생도 이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역사학자입니까? 그게? 예? 날카롭고 뾰족한 것으로 팠다. 날카롭고 뾰족한 것으로 팠으니까 청동으로, 청동글로 팠다는 증거가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사료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삼국사기는 초기 기록이 부풀려져서 믿을 만한 사료가 못 된다. 삼국유사는 야살아서 안 된다. 환단고기는 위설해서 안 된다. 남의 석강문자는 서불문자에서 안 된다. 예, 이런 암각화는 날카롭고 뾰족한 거로 거듭 팠지 그 청동글로 팠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안 된다. 아주 우리 역사를 아주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럼 최몽룡이하고 김원용이한테 바위 앞에 데리고 가서 쇠붙이가 아닌 걸로 이게 파보라고 하면 될 거 아니냐. 간단하게 되잖아요. 어? 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많이 계시는데 만약에 이것을 청동글로 판 것을 인정한다면은 우리나라의 역사 시대가 6천년, 7천년 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과 일본은 우리 역사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아, 중국이나 일본에 이런 선조 시대 암각화가 없지 않습니까? 예?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온갖 핑계를 대서 우리 역사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예,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우리 역사 권력을 쥐고 있는 주류 사학자들은 잘못된 사고에 빠져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저분들을 공격할 때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야지만 저 사람들한테 씨가 먹힙니다. 예. 2부에서는 이제 한자가 우리 글이라고 주장해온 한국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한자가 우리 글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안호상 박사와 이모당이 나눈 대화를 인용합니다. 그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이제 안우상 박사가 이제 살아 계실 때 대만에 가서 이모당 선생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모당이 안우상 박사한테 이제 한자는 동유적 문자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안우상 박사가 들어오셔서 강연을 다니시면서 그것을 근거로 한자는 우리 글이다 이런 주장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 분의 대화 내용을 이제 한자가 우리 글이다 이런 근거로 제시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한자가 우리 글이라는 근거가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한자가 우리 글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가 한자가 우리 글이 아니라고 소리치는 것하고 같습니다. 아니 안우상 박사와 이모당 선생이 대화하는 걸 녹음한 사람도 없고 예. 또 이모당이 내가 안우상 박사한테 그렇게 얘기한 게 맞아 이렇게 인정한 것도 없고 예. 두 번째 인정했다고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동이족이 아니고 예. 우리는 동이족이 아니고 예. 그럼 세 번째 안우상 박사가 어? 이모당이 안우상 박사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 무엇을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예. 이모당 선생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 근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안우상과 이모당의 대화 내용은 더 이상 거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거론하면 망신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박문기 선생이 2001년도에 한자는 우리 글이다. 이런 책을 내셨습니다. 예. 내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삼위퇴백을 이제 이분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독특하게 해석을 해서 뭐 삼위퇴백이 세 사람이 차례로 무릎을 꿇고 하늘에 절을 하는 콩을 바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중국 한족은 그걸 모르니까 삼위퇴백은 그 한자가 우리 글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예. 삼위퇴백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고 삼시는 파이로 하늘에서 파이로 내려오십니다. 파이로. 예. 그래서 흰 눈이 덮인 아주 험준한 세계의 바위산, 바위봉우리. 예, 마고 삼신이 내려와서 논의는 그 바위봉우리를 삼위퇴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문기 선생이 그건 잘못 보신 거고 또 태호가 봉시족 수령 태호복희의 태호는 이제 콩하늘이라는 뜻이다. 예, 콩하늘이라는 뜻이다. 예,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이제 박문기 선생이 좀 과도하게 해석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아름다울 미자가 이제 박문기 선생은 이제 뭐 이것이 군제족은 염소가 아름답다고 여겼다. 그래서 이제 중국 한족은 이제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미자가 이제 한자가 우리 글이라는 근거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 한족은 농경민족입니다. 농경민족. 그러니까 이 밑자는 이제 양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양이. 예? 양이. 예. 요게 예, 양자입니다. 양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요거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야 되는데 뭐 편의상 이제 꼬리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양은 유목민들의 문화니까 예. 유목민들의 문화니까 중국 한족은 농경민족이니까 밑자 같은 걸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유목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예. 밑자는 우리 민족만이 만들 수 있는 문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박문기 선생이 이제 잘못 아셨습니다. 사실 박문기 선생보다 조금 앞서서 강융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학자가 그 사람은 이제 중국 사회과학원 소속 학자입니다. 이 랑투덩 승양이 토템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양과 관련된 문자를 만든 민족은 중국의 56개 소수 민족 가운데 창족이다. 예. 이 창족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창족이다. 어? 예. 그래서
이 창족은 양을 숭배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창족의 족장이 이 여자였다는 겁니다. 여성. 그래서 그분이 양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예. 옛날에. 그래서 창이나 강이나 미와 같은 한자는 유목민족인 창족이 만든 문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놀랍게도 중국 한족의 시조인 호원 황제와 염제도 바로 창족 출신이다. 그러니까 중국 한족 출신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염제와 호원 황제가 파미르곤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파미르곤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파미르곤이 바로 흉노고지입니다. 흉노고지. 거기서 내려왔다. 그래서 그 호원 황제와 염제의 적장자가 창족이다. 그래서 한자를 만든 민족은 중국 한족이 아니고 바로 창족이다. 이런 주장을 이 책에서 합니다. 그래도 뭐 어찌 됐거나 우리한테는 상당히 성과가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 그 왜 그러냐. 아, 우리 원동 중에 삼성기가 파미르고원에 헌원시의 나라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헌원 황제가 파미르고원에서 내려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창족이 그 근처에 사는 민족이고. 예. 그러니까 중국 한족이 한자를 맞는 건 아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학자가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건 사실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 책을 아주 파격적인 지원을 해서 이 책이 중국의 거의 모든 지식인들한테 무료로 배부가 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중국 한족 내부에서 아주 지금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아시아 문명을 만든 사람들, 세계 문명을 만든 사람들. 한족이 아니고 황하 문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주류가 어디서 왔느냐? 파미르 고원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한족은 파미르 문명의 주역을 창족, 소수민족 창족으로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 외에 이제 박문기 선생은 뭐 아이벨 임자 이것이 이제 뭐 임자에 임금을 뜻하는 님을 뜻하는 이제 한자가 들어가 있다. 중국 한족은 이제 님이란 말을 안 쓰니까 아이벨 임자 이런 말은 이런 한자는 우리 민족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타당성은 있는데 이제 부족합니다. 예,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공이라는 말이 제후국이 천자국에 바치는 공물이다. 그 천자국이 조선이다 이거예요. 고조선. 그게 조공이라고 했다. 근거가 충분합니다. 이건 근거는 충분한데 그렇다고 해도 한자가 우리말이라는 근거가 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당묘자가 이제 제후국의 군주가 천자국을 모시는 사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수시로 아침 저녁으로 이제 그 사당에 가서 제후국의 군주가 제사 드렸다는 증거가 바로 이 사당묘자입니다. 예. 그래서 역시 이제 이 사당묘자는 고조선이 천자국이었다는 증거는 되는데 이것이 역시 한자가 우리 글이라는 증거가 되기에는 미흡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박문기 선생은 이제 전라도 사투리, 호남 사투리 높 이게 노비의 반절이다. 년은 년은 연의 반절이다. 놈은 노음의 반절이다. 남자 성기를 뜻하는 말은 이제 조지의 반절이다. 또 여자 성기를 뜻하는 말은 이제 시입의 반절이다. 예,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한자가 우리 글이라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타당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예. 실제로 우리 말은 지금까지 그 한국의 국어학자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 우리 국어사전에 나오는 어휘가 보통 한 20만 개 됩니다. 그 20만 개의 어휘 중에서 70%가 한자어에서 왔다. 그리고 30%는 순수한 우리 국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잘못됐습니다. 99.5% 이상이 한자에서 왔습니다. 예, 우리 말의 99.5% 이상이 한자에서 왔습니다. 예. 이 말은 우리 조상들이 한자를 만들었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 왜 그러냐? 최몽룡, 김원용의 말대로 한자가 서기 전 3, 4세기에 중국에서 왔다면은 한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쓰던 말이 있어야 됩니다. 한자의 영향을 받지 않은 말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한국어에 한자의 영향을 받지 않은 말이 거의 없다는 것은 한자는 애시당초부터 우리 말이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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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박문기 선생이 이러한 발견을 한 것은 대단히 큰 성과다. 언어학적으로. 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 그 다음에 이제 진태하 선생은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 이분은 뭐 자칭 자기 자신이 이제 세계 최고의 한자학 박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아, 그러면서 진태하 선생님은 이제 한자가 우리 글이라는 근거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모당과 안호상 박사가 나눈 대화 내용 그거 말고 이제 그거 말고 이분은 이제 그거 말고 이제 가을추 예, 가을추자 그럴 연자 예? 그 예. 가을 추자와 이제 저기 있습니다. 가을 추자와 그럴 연자가 예, 한자가 우리 글이라는 증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그럴 연자가 이제 보면은 이게 다롤 개견자에다가 이렇게 불화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점 네 개 이거는 이제 불화와 같은 말입니다. 이게 같은 한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달월자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게 이제 고기육자와 같이 쓰일 때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진태하 선생은 이제 그럴 연자가 이게 개고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개고기. 예. 개고기. 그리고 밑에 이렇게 불이 있으니까 이 불은 이제 개고기를 불에다 거슬러 먹는 민족이 만든 문자다.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한족은 개고기를 잘 먹지도 않고 또 개고기를 불에 거슬러 먹지도 않으니까 이런 문자는 개고기를 불에 거슬러 먹는 우리 민족만이 만들 수 있는 문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예, 예.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예. 예. 이 불화자가 원래 불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 불화자는 원래 불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었고, 바로 태양의 자손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결혜입니다. 이 불화는 우리 결혜를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예. 이 불화자는. 그래서 진태하 선생은 이거 잘못 짚었고, 이 가을 추자에도 이렇게 이제 불화자가 있는데,
진태하 선생은 이제 구라자의 근문에 메뚜기가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건 이제 메뚜기를 불에 구워 먹는 민족이 만든 문자다. 예. 예. 그러니까 중국 한족은 메뚜기를 안 먹습니다. 예,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메뚜기를 먹는 민족이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는 사람인에다가 이제 여덟 팔이 있는데 바로 우리 결례를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이거는 뭐냐? 아사달 사람들이 곡식을 먹는 계절이다. 이런 뜻입니다. 곡식을 먹는 계절이 됐다. 가을은 예,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진태하 선생이 이 한자는 우리 글이라고 제시한 두 개의 증거는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진태하 선생은 이 집 가짜 이 밑에 이제 이렇게 돼지 십자가 있으니까 이 제주도에 가면은 집 아래에다가 이제 돼지를 키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집 아래에서 돼지 키운 민족이 우리밖에 없으니까 집 가짜는 우리 조상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태하 선생이 이 한자가 우리 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 언어학적으로 단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에, 이번에는 환단고기의 이제 문자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환단고기 중에서 이맥 선생이 쓰신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운에는 문자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산목, 투전목, 또 가림토 문자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또 그것이 이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쓰던 문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한자와는 큰 관련이 없으므로 오늘은 이제 논외로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환단고기에는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뭐 검증이 안 되는 내용이라서 그냥 가고 중요한 거는 부여사람 왕문이 처음으로 전설을 번거롭다 하여 그 글자 획을 줄이고 새로 부예를 만들어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여사람 왕문이 중국의 전설을 모방해서 전서가 이제 상형의 바탕을 둔 그림 문자니까 복잡하잖아요. 이것을 간략하게 줄여서 부여의 예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예. 언어학적으로 중국의 한자는 갑골문에서 시작을 해서 금문, 대전, 소전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이러한 중국의 한자는 상형의 바탕을 둔 그림 문자입니다. 그리고 예서는 전혀 상형이 없습니다. 뜻새긴 문자입니다. 예, 뜻새긴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서, 중국의 그림 문자에서 예서로 올 수가 없습니다. 언어학적으로. 그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예. 반대로 예서에서 중국의 상형 문자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중국의 갑골문, 금문, 대전, 소조는 우리 선조들이 쓰던 예서와 해서를 모방한 글자입니다. 이건 언어학적으로 명백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맥 선생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이맥 선생은 진나라 때에 정막이 숙신의 사신으로 갔다가 한수에서 왕문의 예법을 얻어갔고 또 글자의 획을 조금 변화시킨 모양이 지금의 팔분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핵 선생이 무언가 착각을 하신 겁니다.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이미핵 선생은 진나라 때 왕차 중에 해설을 만들었는데 이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해설은 중국에서 만들 수 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우리 아사달 낭랑구역에서 사용하던 신성문자입니다. 해서는. 예, 중국이 만들 수 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환단고기 이맥 선생의 문자 관련 내용은 이런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 차중은 왕문의 먼 후손이다. 이거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글자의 근원을 연구해보면 모두 신시에 남긴 법으로 지금의 한자 또한 그 지류를 계승하였음이 분명하다.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맥 선생이 하신 말씀은 총론은 맞습니다. 중국의 한자는 우리 한자를 모방했다는 겁니다. 이맥 선생은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한자를 많이 연구하셨는데 에서와 해서를 중국의 문자라고 딱 놓고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여러 가지 추정을 해서 환단고기에 이런 기록을 남겼던 겁니다. 예. 요것이 환웅이 건설한 환웅, 제1대 거발 환웅이 건설한 아사달의 평면도입니다. 예. 8분이라고 하는 것은 8분. 8분은 뭡니까? 8개의 구역으로 나뉜 곳에서 쓰던 문자라는 뜻입니다. 8분은. 8, 8에다가 나눌 분자잖아요. 예. 여덟 구역으로 나뉜 곳에서 쓰던 문자다. 예. 우리 아사달은 정확하게, 예. 중앙에 태극을 중심으로 해서 여덟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고려 왕건이 고려를 팔도로 나누고 이성계가 조선을 팔도로 나눈 것은 바로 이 아사달을 계승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계성이 한성이 태극이고, 예. 전국 팔도가 이 팔갑니다. 예. 따라서 팔부는 이 여덟 개의 구역으로 나뉜 곳에서 사용하던 문자다. 이런 뜻입니다. 여덟 개의 구역으로 나뉜 곳에서. 예. 곰할머니의 자손이 곰족과 큰 곰족이 있었습니다. 치할머니의 자손들이 승냥이족, 늑대족, 이리족이 있었습니다. 그 다섯 부족. 풍백, 우사, 운사. 이렇게 여덟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에서는, 팔부는 이 여덟 구역 중에서 대방구역, 대방구역과 이 팔가가 사용하던 행정문자입니다. 행정문자. 예. 그렇기 때문에 팔부는 우리 에서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3부에서는 그렇다면은 한어, 한자의 기원을 연구한 외국 학자들의 연구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실 러시아가 참 뭐 선진국이 아니지만 학문적으로는 제가 참 존경합니다. 러시아 사람들. 예. 학문적으로는 대단히 발전한 나라입니다. 예. 러시아 언어학자들이 세르게이 스타로스틴, 안나 다이보, 올레그 무드락 이 세 분의 아주 세계적인 러시아 언어학자가 알타이 제어 언학 사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2003년도에.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글자 한자 틀리지 않게 있는 그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위에서 소개한 산체스, 마자스 등이 편집한 책에는 스타로스틴이 쓴 생애 마지막 논문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원 알타이어가 약 8000년 전에 터키 몽고로 통구스 만주어 한국 일본어로 나뉘고 한국어와 일본어는 최근 나뉘었다는 언급이 나온다. 예.
또 중국어와 알타이어와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예. 첫째, 고대 중국어와 원 알타이어에는 공통된 말이 많다. 예. 둘째, 그런 특성의 중국어는 원 시노 티베트어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다. 지금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중국 한어를 원 시노 티베트어에다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예, 중국 한어를 고리보에다 포함시키고 있는데, 예. 그런데 지금 그 러시아 언어학자들은 한어가 중국 한어가 고리보에서 영향받은 게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특성의 중국어는 한국 일본어에서 항상 발견되고 이 두 언어의 공동 조우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 한어의 조상이 한국어 일본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언어학적으로 비교 연구를 했을 때 중국 한어의 조상은 한국어 일본어다 이겁니다. 예. 즉 고대 중국어에는 한국 일본어 또는 다른 유사한 알타이어에서 빌려간 것이 많다. 예. 예. 이렇다는 겁니다. 중국 한어가 우리 한국어나 일본어 또는 다른 알타이어 우리 이웃사촌들의 언어에서 빌려간 것이 많다는 겁니다. 예. 예. 한자를 중국 한족이 만들었다면 이런 현상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런 말들의 어휘를 살펴보면 말을 빌려가는 과정이 절대 평화스러운 상황에서 일어난 것 같지 않다. 무슨 말이냐? 중국 한어를 사용한 사람들은 한국어, 일본어를 사용한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지배를 받고 있었다. 예. 예.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 2003년도에 세계적인 러시아 언어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대한민국 국어학자들에게 수천억의 연구비를 지원했습니다. 수천억의 연구비. 예? 그 연구비 다 어디로 갔습니까? 아니, 러시아 언어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하는데 대한민국 국어학자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도 침묵하고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격이 안 되면 스스로 교단에서 내려와야죠. 에? 맨날 한다는 짓이 다른 교수들이 쓴 논문 예. 슬쩍 바꿔가지고 에? 예. 연구비나 타먹고 연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 언어 학자들이 한국어, 일본어가 중국 한어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에?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히는데 2003년도에 밝혔습니다. 14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예? 예. 아주 놀라운 연구를 한 겁니다. 그 러시아 언어학자들한테 뭐 한국의 국정원이 가서 뭐 매수했겠습니까? 예. 그분들은 자기 양심대로 자기가 연구한 결과대로 발표를 한 겁니다. 이번엔 이제 중국학자 주하견 선생이 쓴 책에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하견 선생은 중국의 제야 사학자이면서 아주 언어학자입니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분은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물리학 박사입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물리학을 연구해서 물리학 방면에서 상당히 그 능력을 인정받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으로 돌아와서 물리학을 포기하고 다시 이제 언어학과 중국사를 다시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중국 북방 제민족의 원류, 2006년에 진시황은 몽골어를 하는 여진족이었다. 이런 책을 이제 출간했습니다. 예, 이런 책을. 다행히
진시황은 몽골로를 하는 여진족이었다라는 책은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소개가 됐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책에서 제가 이제 발췌를 한 겁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게 있는 그대로 발췌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이 뭐냐. 예. 첫 번에 소개를 드리면은 1986년 중국 정부는 헝가리 학자가 우르무치에서 동쪽으로 30마일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묘지로 가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곳에서 1200기에 이르는 묘지를 발굴한 헝가리 학자는 출토 문물들이 90세기에 헝가리 묘장품들과 유사하며 부장된 무기의 배치, 매장의 방식 및 문자 사용 방식이 도낭, 여기 도낭입니다. 도낭에서 나오는, 묘지에서 나오는, 고분에서 나오는 문자가 헝가리의 90세기 묘지에서 나오는 문자와 상당 부분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예.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전명한 헝가리 인류학자 이치반 키젤리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이 이곳에 숨겨져 있었다고 하였다. 묘지에서 멀지 않은 곳, 사실상 감속성의 소재, 도낭입니다. 도낭에서 키젤리와 기타 학자들은 중국에서 유고족으로 불리우는 소수민족과 조우하였다. 그들은 투르코를 사용하는 신강 지역의 위구르족과는 달랐다. 과학자들은 인구가 9,0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유고족의 민요 73곡이 전부 오음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세계적 작곡가인 바르토크가 보급한 헝가리 민요 역시 오음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말이다. 마자르족의 선조는 동방에서 도래한 민족 집단이 분명하다. 만약 이들이 아시아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다지 큰 흥미를 끌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럽인의 외모와 아시아인의 정서 그리고 아직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지만 과거 유라시아 초원에서 이들이 지녔던 유목의 역사는 세인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예. 이 내용은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도 다뤘습니다. 예. 감숙성 도낭에서 헝가리 학자들이 중국 학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1200여 기의 고분들을 발굴했다는 겁니다. 예. 헝가리인의 93%는 마자르족입니다. 마자르족. 그 사람들이 헝가리 땅에 처음 나타난 시기는 서기 900년경입니다. 서기 900년경에 그 마자르족의 선조들이 어디에선가 헝가리 땅에 온 겁니다. 예. 근데 이제 헝가리 정부와 헝가리 학자들은 자기 선조들이 동아시아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헝가리 정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자기 선조들의 역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예. 900년, 서기 900년에 헝가리에 나타난 민족. 여러분, 서기 900년에 그 무렵에 동아시아에 일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발해를 건국했던 말갈족이 동경성에서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그 말갈족이 동경성에서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동경성이 떠나간 빈자리를 거란족이 들어가서 차지해서 오늘날 동북삼성이 거란족의 땅이 된 겁니다. 이 말갈족이 없어진 시점이 서기 900년. 헝가리에 마자르족이 나타난 시점이 족이 나타난 시점이 서기 900년. 이름도 같지 않습니까? 말갈, 마자르. 예, 이름도 같은 겁니다. 예. 바로 우리 말갈족이 헝가리로 간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 머리에서 고정관념을 지워야 됩니다. 우리 역사는, 우리 상고사는 고정관념을 초월해야지만 보입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방태종 이세민이가 100만 대군을 끌고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시성에 와서 막힙니다. 안시성에 와서 우리 고구려군과 상당한 기간을 대치하다가 결국 안시성을 깰 방법이 없다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태종 이세민이가 철수를 할 때 당태종 이세민이가 놀라운 짓을 합니다. 무슨 짓을 하느냐. 그때까지 당나라 군대가 붙잡고 있던 포로들 중에서 말갈족 병사만 골라서 땅구덩이를 깊이 파고 말갈족 병사들을 산채로 거기다 넣고 매장을 합니다. 예, 매장을 합니다. 충격적이죠. 예? 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고구려 병사들은 그냥 풀어줍니다. 예, 고구려 병사는 그냥 풀어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고구려 병사들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는 겁니다. 살려줘도 전쟁도 잘 못하고, 예, 말갈족은 전쟁을 잘합니다. 제가 역사를 연구하니까 말갈족은 대대로 우리 아사달의 군대였습니다. 아주 전쟁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태종 이세민이가 어떻게 포로들 중에서 고구려 병사와 말갈족 병사를 구분할 수가 있었을까요? 구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말갈족 병사들은 치할머니, 백인의 조상인 치할머니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백인들이었습니다. 예, 그들은 백인들이었던 겁니다. 말갈족이 동북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떠난 이유가 피부가 다르다고 우리 선조들이 필요할 때는 말갈족을 써먹고 필요하지 않으면 피부가 다르다고 천대를 냈던 겁니다. 예. 더 이상 동아시아에서 견딜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백인들의 고장으로 간 겁니다. 예. 이것이 2012년도에 단국대 이희근 교수가 쓰신 백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2012년 몇 년 안 됐습니다. 외면당한 역사의 진실, 백정. 우리는 백정하면은 천민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백정이 바로 백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예, 백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조선 이시조선 중종 때 중종실록에 백인들끼리 결혼하지 말라. 앞으로는 백인들끼리 결혼 국가에서 허용을 안 하겠다. 이런 내용이 중종실록에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 사회에 백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더 놀라운 건 뭐냐. 전쟁이 날 때마다 우리나라 정권은 이 백인들 항상 앞장을 세웠다는 겁니다. 예. 전쟁이 나면 항상 앞장선 사람들이 이 백인들인 겁니다. 예. 이들이 전쟁을 잘했던 겁니다. 예. 그들 조상이 우리 아사달 군대족이었으니까 말이죠. 예. 아주 탁월한 전쟁인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당태종 이세민이가 돌아갈 때 말갈족 병사만큼은 골라서 다 죽인 겁니다. 그렇게 참혹하게. 예. 전쟁을 잘하니까. 예. 예? 고려 시대에는 우리 고려의 백인들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었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인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단국대 이익은 교수가 백정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 우리나라 강단사학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역사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게 엄연한 사실인데도. 그러니 우리 역사 연구가 되겠습니까 이게. 예. 우리 사회에 우리 역사에 백인과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것만 가지고도 제가 해도 부족한데 예, 예, 오늘은 제가 편의상 예, 백인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만 헝가리 민족은 말이죠.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찾으려고 어? 그 먼 아시아까지 와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니 대한민국 역사학자들 꼬라지 보십시오. 어? 돈황이 우리 아사달이 있던 곳입니다. 고조선의 아사달. 고조선의 도읍지가 돈황에 있었습니다. 돈황에 가면은 말이죠. 이만여기에 고분들이 밀집한 데가 있습니다. 이만기. 고분 이만기. 여러분 경주 가보십시오. 경주 천년 고분 몇 개나 있습니까? 천년 고도 경주에 고분이 몇 개나 있습니까? 다 해도 200개도 안 됩니다. 에? 돈황에 이만기의 고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황에서 우리 고조선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 세계를. 에? 그래서 이 헝가리 사람들이 그 돈황에 와서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말갈족이 말이죠. 근데 대한민국 학자들은 우리 역사는 한반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한반도를 벗어나면 우리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 이러니까 이게 역사가 되겠습니까?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아니 환단고기에 파미르고원 동쪽에 도낭에 조금 올라가는 곳입니다. 실제로 투르판 아사타네에 가면은 환웅들이 쌓았던 성이 있습니다. 환웅시대의 고분이 있습니다. 예? 환단고기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 돈이 무슨 뭐 수천억이 들어갑니까? 수조원이 들어갑니까? 어? 헌일 삼아 왜 못하느냐 이겁니다. 한번 가봐야지. 아니 뭐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 가서 한번 조사해보고 아니면 아니다 해야지. 아예 가지도 않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이게 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바로 최몽룡 김원용이가 제가 볼 때는 일본 놈들이 1945년에 돌아갈 때 한국에 힘을 놓고 간 일본의 간첩인 거죠. 에. 그래서 일본 놈들이 한국을 다시 지배하러 오려고 지배하러 오려면은 한국인들이 자신감을 상실하고 맨날 지들끼리 싸워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지들끼리 망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얼마나 그 일본이 원하는 대로 됐습니까? 남북으로 갈라진 상태에서도 우리는 우리끼리 싸웁니다. 눈만 벌어지면은 편 가르기에 바쁩니다. 에? 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역사학자들이 우리 민족이 자꾸만 우리끼리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망하자 이거죠. 다시 일본의 식민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연구는 안 하고 헝가리는 도난까지 와서 그 먼 곳에 와서 어? 조상들의 역사를 찾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데 우리 역사학자들이 하는 짓꼬라지 저 꼬라지 보십시오. 예? 예. 참 한심합니다. 예.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까 소개해드린 책 54페이지에서 5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주학연이가 또 놀라운 얘기를 또 합니다. 예? 놀라운 얘기야. 그러니까 진시황이 여진족이라는 건데 이 여진족이 누굽니까? 그 우리하고 그 뭐 한민족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시황이 여진족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사기 조선열전은 중국 정사에 기록된 최초의 고구려 관련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는 한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병립하는 삼국시대가 있었으며 고구려는 부여족과 관계가 있지만 이 국명들만 놓고 보면 조선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예. 고구려 신라 백제가 고조선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고조선 역사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돈왕의 그 이만기의 무덤을 중국 정부가 다 발굴했거든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유물이 나왔죠. 이거 다 갖다 감춰놓고, 예. 고조선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다 나타난 겁니다. 그 이 고조선 이 역사가 큰일이거든요. 동북공정, 홍산문화, 이거는 한국인의 시각을 홍산문화에 붙들어 매기 위한 수단입니다. 홍산문화에다가 한국인의 시각을 붙들어 매고 더 엄청난 역사를 지금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지금 저렇게 끙끙거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구려 백제신라가 조선과 별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예? 예. 때문에 춘추시대에 처음 등장하는 조선이 어디서 유래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예. 몽골인들은 고구려를 숙양압으로 불렀다. 명대의 등단필구도 부록, 몽고여거에서 쇠롱혁으로 전사하고 있는데 현대 몽골어에서는 솔롱고라고 하며 원래는 무지개라는 뜻이다. 한자에서 조는 하늘, 선은 선명하다는 의미를 대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때는 몽골 민족이 세계사 무대에 등장하기 전이어서 동호 선비어가 몽골어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바. 그렇게 본다면 당시의 중원민족이 북방민족의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던 셈이다. 국명 역시 불황명과 직결된다. 따라서 그들 구성원 중 누군가가 숭양합을 인명으로 차용했을 것이다. 17세기에 간행된 만주 8기 만주 시족 통보에 등장하는 인명들 중 산랑아, 생릉아는 모두 숭양합의 또 다른 전사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해야 할 것은 공자의 부친, 공자의 아버지가 숭양흘, 예. 이 역시 이름이 숭양합, 즉 무지개였다는 사실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공자의 아버지가 조선인이었다는 겁니다. 조선인. 예? 이름이 아니죠. 공자의 아버지가 조선에서 건너온 겁니다. 고조선에서. 예.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학연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공자의 아버지가 숭양을 곧 조선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름이. 예. 예. 이를 통해 무지개 불학이 고조선이, 예? 고조선이 중원에서 비롯되었고 만리장성 남쪽 중국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고조선이 중원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고조선 역사가 중국사라는 거죠. 예.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대 중원 지역과 후세의 북방 민족이 그 불황명을 인명으로 차용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예. 예.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그 강단 사학자들 맨날 우리 보고는 환빨하고 우리를 놀리는 그 강단사학자들이 말이죠. 이런 말에는 이런 방구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중국학자들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고조선이 만리장성 남쪽 중국 땅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 나라 역사학자라면 당연히 나서서 말을 해야죠. 에? 아 거기에 대해서 말 못하면 역사학자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예. 더 이상 그런 사람들한테 대한민국 국민들이 봉급 줄 이유가 없죠. 왜 그런 사람들한테 봉급을 좀 줘야 됩니까, 우리가? 예? 어찌됐거나, 공자의 아버지가 조선인이다 하는 건 반가운 일이죠. 예, 반가운 일입니다. 공자의 아버지는 단군 왕검이었습니다. 공자의 어머니는 아사달의 궁녀였던 겁니다. 궁녀. 이 궁녀가 단군왕검의 눈에 들어서 어느 날 그 방에 가게 됐고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힘없는 궁녀가 애를 잉태하니까 옆에서 질시가 엄청난 겁니다. 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도망을 간 겁니다. 중국으로. 도망가서 애 낳은 거죠. 근데 이 궁녀가
보통 궁녀가 아니죠. 신녀. 예. 아사달의 신녀였던 겁니다. 보통 궁녀가 아닙니다. 자기 아들 공자한테 이 어머니가 스스로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중국 한족의 학문의 비조라고 할 수 있는 공자가 탄생한 겁니다. 그 공자의 학문이 어디 거겠습니까? 다 우리 아사달 거지. 예? 그 어디 거겠습니까? 예. 중국은 학문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아, 우리 아사달의 지배를 받는 노예들인데 거기에 무슨 학문이 있겠습니까? 예. 저는 당시에 중국이 우리 아사달의 지배를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있습니다. 예. 찾아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기 대완열전에 등장하는 서역민족 오소는 하소주량을 통해 진출한 유목부락으로 사실은 퉁구스계 애신시족이다. 금사 백관지에서는 애신을 아선으로 적고 있고 만주원류고에서는 거꾸로 아선을 오신으로 적고 있으니 오신은 확실히 오손으로 사용되기도 한 셈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오손이 애신이며 황제는 황금성씨 김시성의 애신 헌원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예? 중국 한족의 시조 애신 헌원이 예, 김시성을 썼다는 겁니다. 김시성을. 예? 예. 놀랍게도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예? 그 애신 헌원이 누구겠습니까? 애신 헌원이 우리 거발한웅인 겁니다. 거발한웅. 제1대 거발한웅. 예. 그분이 김시성을 썼던 겁니다. 어? 예. 관련된 증거를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황제 헌원이 중국 한족의 시조가 많다면은, 그리고 그 황제 헌원이 김시성을 썼다면은, 중국에는 김시성이 많아야 될 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아, 황제의 자손이 김시성을 안 쓰고 다른 성을 쓰면은 그 자기 조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말이죠. 김씨가 예, 63 빌딩에 돌 던지면은 김씨가 맞을 확률이 5분의 1이 넘습니다. 예? 예. 21.3%가 김씨입니다. 아, 우리가 환웅의 자손이니까 김씨가 많은 거죠. 예? 호는 황제의 자손인 겁니다, 우리가. 예. 당나라 때 당나라 놈들이, 선비족 이놈들이 우리 헌원 황제를 뺏어간 겁니다. 뺏어가서 중국 한족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역사도 뺏어갔고 예서 해서 한자도 뺏어갔고 다 뺏어간 겁니다. 그 왜 뺏어가느냐? 자기네들이 선비족이 아사달에 적통을 계승했다 이겁니다. 자기네들이. 예? 자기네들이 아사달의 적장자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여하튼 이제 고구려도 없어졌고 백제도 없어졌으니까 천자국은 당나라가 됐으니까 천자국의 모든 것은 천자국이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라를 겁박해서 다 뺏어간 겁니다. 문자고 역사고 다 뺏어간 겁니다. 예. 그리고 이놈들이 어떻게 했느냐. 호종단이라고 하는 벼슬아치들을 한국에 보내서 한국에 뭐 고구려 백제 도성에 있던 역사책은 다 뺏어간 거고 뭐 말할 필요 없죠. 예. 심지어 신라의 역사책도 다 뺏어가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증거가 남아있으니까 산천에 있던 비석 다 두드려 깬 겁니다. 예? 그리고 글자 파내고 워낙 커서 광개토대왕릉 같은 거 비문 같은 거는 워낙 크니까 그 글자 파낸 놈들이 다 당나라 놈들입니다. 그게 당나라 놈들입니다. 예? 제 고향이 충청북도 단양인데 단양 적성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 또한 깨진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엄청 큰 돌인데 글자도 다 파내고 중간중간에 그 누가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아니, 한국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당나라 놈들이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 기록이 이곡 선생이 쓴 고려 때 이곡 선생이 쓴 가정집에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당나라 놈들이 어떻게 했는지. 예. 일본 사람들이 역사 왜곡한 거는 역사 왜곡도 아닙니다. 예, 당나라 때 어마어마한 왜곡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역사책을 보면은 역모로 처벌하게 만든 겁니다. 당나라가 중국이. 그래서 고구려 백제 망한 이후에 우리나라는 역사책을 보면은 역적으로 몰렸던 겁니다. 역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제가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가 예서와 해서가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다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여기 우리 한사모의 박계옥 회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이제 운영위원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10월 포럼의 뒷부분을 마저 좀 할 수 있게 배려를 좀 부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불편하시더라도 10월 포럼에 한 번 더 참석하셔서 한자가 우리 글이라는 제가 명백한 근거를 제시할 것이니까 다시 한번 걸음을 해 주십시오. 제가 한자는 우리 글이다라고 하는 책을 다섯 권으로 쓰고 있습니다. 다섯 권으로. 제가 이것을 왜 이 한사모에서 강연을 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싸움을 좀 멈춰야 됩니다. 에? 싸움을 멈추고 진짜 순수하고 헌신적인 단체를 중심으로 한번 역사 회복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고조선은 세계 만민의 대제국이었다는 책을 20권으로 쓰고 있는데 완가는 한 3년 걸립니다. 이 책이 나오면은 전 세계 모든 학자들이 고조선 역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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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한테는 누가 필요하냐? 연구는 제가 하는데 역사 운동을 해주실 한사모 같은 단체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좀 하시는 일들이 다 바쁘시겠지만 역사운동은 한사물을 중심으로 또 참한 역사신문을 중심으로 예, 우리가 한번 똘똘 뭉쳐서 3년 동안만 앞으로 3년 동안만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만주에서 눈보라 맞으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투쟁하던 일본이 와서 싸우던 그 정신의 10분의 1만 발휘해서 우리 역사를 되찾자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